생활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주변으로 수많은 유적지들과 박물관, 그리고 유명 예술가의 미술관, 시골이지만 시골의 느낌이 많이 들지 않고 주변 한옥의 풍경을 잔뜩 머금은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볼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한옥 주택들과 유적지, 그리고 예술가적인 느낌을 풍기는 곳이다 보니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는 정말 깨끗한 상태의 마을이고요.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지만 전원주택들을 지어두고 세컨하우스 느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금액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다면 오늘의 집을 집중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집까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요? 지금 영상을 시작한 이곳은 오늘의 집으로 이동하는 길 중에 한 곳이고요. 바로 앞으로 넓고 깨끗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의 집까지는 대략 230m 정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주변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 걸어서 이동하고 있지만 오늘의 집은 빈집인 상태에 집 앞마당에 주차가 가능하니 차 타고 가셔서 편하게 집 구경하시면 됩니다. 하천 보수 공사도 깔끔하게 된 상태에 겨울철이라 하천의 수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름철이 되면 시원함을 느낄 만큼 물이 흐른다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 군데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주변으론 정말 관리 상태가 좋은 한옥주택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빨리 이동해서 물건지 근처로 가볼게요. 제가 걸어온 길로 진입하시게 되면 4m 폭의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고요. 다른 입구로 진입하시게 된다면 8m 도로와 4m 도로를 교차하며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로 들어오셔도 도로 넓이와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마을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조용하면서 맑은 공기를 듬뿍 느끼실 수 있고요. 정겨운 돌담과 토담벽을 지나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볼 오늘의 집입니다. 주택의 경우 한옥보단 구옥 느낌이 물씬 풍기는 집이죠? 별도로 대문은 없는 상태고요. 대지의 뒤편 끝부분에 주택이 지어진 상태여서 앞마당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오른쪽으로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가 하나 있고요. 면적은 3.1평입니다. 현재 집은 비워져 있는 상태에 마당을 사용하시는 분은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마을 분들로 전해 들었고요. 누군가 낙찰받게 되면 전부 치워주시기로 했습니다.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은 294제곱미터 89평이고요. 주택이 앉은 대지는 264제곱미터 80평이고 나머지 9평의 토지는 도로 부분입니다. 예전엔 대지로 사용하셨던 공간이지만 도로 포장을 하며 도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냥 매각에 붙어 나온 토지로 가치 또한 미미한 상태니 주택이 앉은 대지의 본질에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택을 한번 둘러볼까요? 주택의 면적은 31.1제곱미터로 9.4평이고요. 집은 목구조의 강판 지붕으로 되어 있고 지붕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수리는 되어 있지만 상태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저렴하게 낙찰받으신 뒤 리모델링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집의 왼쪽 편으로 제시외 건물 니은번 창고가 하나 붙어 있고요. 조적조의 강판 지붕입니다. 면적은 1.8평으로 조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당엔 우물도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마당에 수도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봐선 저곳을 계속 이용하셨던 것 같아 보이고요. 우물을 잘 활용하시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농막 대신 주택을 사용하신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완벽히 철거를 한 뒤 요즘 나오는 최신식의 농막을 하나 두고 사용하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당엔 작은 텃밭도 있고 평수도 그리 넓지 않아 관리하기도 쉬워 보이고요. 제가 말씀해드리는 주변 시세와 금액대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하에 좋은 금액으로 낙찰받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항공영상으로 이동의 대지 경계면 체크해본 뒤 주위 환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시해드리는 빨간 경계면은 주택이 앉은 순수대지 면적을 표시한 것이고요. 대지의 정면과 측면으로 지금과 같이 도로 부분도 매각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대지 경계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앉은 대지의 면적은 264제곱미터 79.8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시도지정 문화재구역,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대상 구역입니다. 문화재 이야기가 나오니 신축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실 수 있지만 주변으로 신축 전원주택들이 꽤 지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허가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표시되는 대지 경계면 저곳이 매각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필지고요. 지목은 도로에 면적은 24제곱미터로 7.2평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옆으로 아주 작은 토지 보이시죠? 저기도 매각에 포함된 상태고요. 지목은 도로에 면적은 6제곱미터로 1.8평입니다. 주택의 대지를 제외한 도로 부분은 같이 매각으로 진행은 되지만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옆으로 위치한 도로들 모두 국유지 도로로서 통행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이고요. 목구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31.1제곱미터, 9.4평. 주택과 딱 붙어있는 파란색, 제시회 건물 니은번, 조적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면적은 1.8평. 앞마당의 보라색 네모박스, 제시회 건물 디귿번,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이고 면적은 3.1평입니다. 주택의 대지 경계면도 확인해봐야겠죠? 집의 툇마루를 기점으로 서향이 되고요. 앞마당의 길이와 도로의 폭이 아주 넓게 되어 있어 바로 앞으로 위치한 주택과 이격거리가 상당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살은 아주 잘 들어오는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위 환경 한번 둘러볼까요? 오늘의 집이 위치한 이곳은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라는 곳이고요. 물건지 주위로 영암도기 박물관과 영암군립 하정욱 미술관 그리고 왕인박사 유적지 등 관광지들도 꽤나 있는 상태에 군서 5일장과 아파트 그리고 생활편의시설들이 모인 곳까진 자차 기준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에 위치 또한 좋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지가 있는 곳이다 보니 주변으로 민박집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익을 얻는 주택들도 꽤나 있는 상태에 예쁜 전원주택들과 기품 있는 한옥주택들이 모여 있어 편안한 노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세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영암 군청까진 자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가까운 곳으로 월출산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주변 지역으론 영암, 장흥, 강진, 해남, 목포, 무안, 나주, 광주 등이 있고요. 광주광역시청 기준 1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도상으론 조금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 물건지 쪽으로 가까이 가보시면 여기쯤이 마을이 위치한 곳이고요. 주변으로 서영암 IC와 서호학산 IC가 있고요. 자차 기준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니 교통 접근성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건지 근처로 오시면 자차 기준 3분 정도 거리에 생활편의 시설들이 모여 있고요. 군서 5일장과 학교, 은행, 할인마트 등이 있습니다. 영암군립 하정욱 미술관이 보이고 있고요. 영암도기 박물관과 주변으로 한옥펜션 등이 다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예쁜 한옥주택도 많고 군서천이라 부르는 하천도 흐르고 있어 마을의 편안한 분위기에 한몫을 톡톡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건 가까이 오시면 대지 경계면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위성지도 라인이 전체적으로 밀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다면 이런 모습으로써 집과 창고 모두 대지 경계면에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타경 1955 매각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소재지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321번지 외 두 필지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대지고요. 감정가격은 2821만 2천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권 상태로서 동일한 금액대의 최저가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는 입찰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확인해 보신 뒤 적절한 입찰 가격을 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최저 가격을 평당 금액으로 계산해 본다면 31만 6천 원이 됩니다. 주변 주택이 건축된 대지의 평당 금액은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실거래가들이 많지만 오늘의 매각 물건의 경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추후 건물 매입 비용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더하게 된다면 적정 토지 매입 가격은 평당 18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매입 시 토지가액은 1,6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금액대는 주변 시세와 더불어 현재 매매로 진행 중인 물건들의 시세까지 반영을 한 결과에 빅데이터 조사와 최근 경매낙 찰가율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금액대가 되겠습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고요. 물건의 매각 현황은 토지만 매각인 상태에 토지 면적은 294제곱미터 89평이고 주택과 창고를 모두 더한 건물의 면적은 47.6제곱미터 14.3평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등으로 지정된 상태에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강판지붕, 주택에 붙은 창고는 조적조의 강판지붕이고 앞마당에 설치된 창고의 경우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이고요. 주택의 사용승인 연도는 1960년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는 세 필지, 첫 번째 필지의 지목은 대지, 면적은 79.8평으로 80평이라 보시면 되고요. 2,700만 원에 감정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필지 모두 지목이 도로인 상태에 실제 현황도 도로로 사용 중이고 면적은 7.2평, 1.8평에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 도로 낙찰을 받고 난 뒤 별도의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니 도로를 막아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의 투기성 짙은 낙찰은 무의미합니다. 세 필지 총합 면적은 294제곱미터 88.9평이고 감정가는 2,821만 2천 원에 평가됐습니다. 아래로 건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평가된 감정금액은 큰 의미가 없으니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넘겨받을 때에는 300만 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만약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만약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월 15만 원 정도의 지료를 청구하시고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철거 소송을 통해 건물을 철거시키면 더욱 큰 이득을 얻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소재 삼보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님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시대입니다. 본건 및 본건의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대고요. 기호 1번은 부정형 평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 중이고 기호 2번과 3번은 부정형 평지로 도로로 사용 중입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토지만 매각인 상태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경제적 가치는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 보시면 되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선 저 집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지료를 내는 게 합당한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전부 미상인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셨듯 집은 비워진 상태에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 보시면 2014년 5월 30일 설정된 가압류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니 권리상 복잡한 문제는 없는 상태에 토지를 낙찰 받으신 뒤 건물을 넘겨 받으실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